이 창세기 6장에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은 그 땅이 죄악이 가득했다. 어느 정도로 가득했냐면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부패함을 잇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을 보시고 이제 그 땅과 함께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를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포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때가 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때가 찬다. 그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참 저런 거는 혼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들 진멸하지 아니하시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군요. 하나님은 그 그릇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래서 그 때가 이제 가득 차서 더 이상 그 땅에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는 그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치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때가 악하고 땅이 포악해서 진멸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그 시기가 차서 그 악한 자들은 그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노아는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그 의인의 혈통을 끊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창세기에 물의 심판이 있을 때, 뭐 노아와 그 가족 일가족을 구원해 낸 방주이지만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가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이미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다라는 개념에서 볼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완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방주를 지었을 때 문은 옆으로 내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지어라. 우리 성막을 보면 그 들어가는 문도 하나죠. 동쪽에 있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안뜰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가 들어지고 지성소가 들어가서 거기도 세 곳으로 나뉘어집니다. 성막도. 근데 이 노아 방주도 3층으로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성막은 뭐의 식양으로 되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하늘 성소의 식양대로 짓도록 만들어졌다. 노아 방주도 역시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도록 만들어졌다. 이것을 볼때세 곳으로 나뉘어져서 이세 곳에 거하는 자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도 안뜰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실 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그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 옆구리는 바로 갈비뼈, 여자가 낳아진 그 갈비뼈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흘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물과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이 노아 방주에 그 옆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 뭐냐?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에베소 2장 20절에 그가 모퉁잇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초돌이 되어주셨어요. 성막을 짓는 기초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노아 방주하고 연결을 생각하면 이 노아 방주의 기초돌, 첫 시작의 문으로서 그분이 지어지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연결되어져 진 나무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0절을 가보면은 나무로 사람들을 비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라고 비교할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가 나무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비유가 되어질 때 서로 연결하여져서 그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예수님이 모퉁잇돌이 되셨는데 그리고 각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로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던 것처럼 건물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해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14절에 그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고 한 여기서 그 바르다, 역청을 바르다라는 것이 원어에서 뭐라고 됐냐 하면은 카펠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필이라는 말은 역청을 바르다라는 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에서는 속죄한다. 그리고 화해한다. 이런 의미도 동시에 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하고 화해해서 서로 간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역청을 입히다라는 거에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서로 화해가 되어져서 서로 연합이 되어서 reconciliation 서로가 같이 화목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서로 붙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 때 속죄함이 이루어져서 죄사함을 입었을 때에 그와 같이 역청으로 안팎으로 입혀진다. 그러니까 원의 의미에서 이미 역청을 안팎으로 입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혈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입고 화목해 되어져서 서로가 연합되어지게 한 의미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자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하나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방주로 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지는 것과 이 나무가 나무가 서로 연결해서 역청으로 발라져서 화합되어지는 것과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지어지고 났을 때 거기에 많은 동물들과 그 다음에 기는 것, 나는 것들이 다 그곳에 왔지만 그 배의 창문은 오직 하나 맨 위에 지붕에서부터 한 규빗 내려온 곳에 창문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창문은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가보면 동쪽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 하나를 내놓고 그 동쪽에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창문이 낮아 있어요. 그들의 초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어지도록 창문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쪽에 동쪽으로부터 빛이 그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방주도 똑같이 창문이 하나가 나 있는데 그 창문이
그 위에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다 하나만 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지어지도록 방주를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성막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 세 곳에 따르는 위치가 있는가 하면 그 세 곳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의 역할과 또 그 일들, 그것이 어떤 걸 의미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된 것은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 육체를 천하에 진멸하기 위해서 그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의 그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짓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이 노아 방주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을 한번 가보면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 방주를 짓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실 때 갔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외 의인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그들에게 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방주를 지는 일에 함께 하도록 권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육체의 일에 충만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노아 방주를 다 짓고도 심판이 이를 거라고 다 나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도 그 땅이 완전히 멸하여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근데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6절 7절에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시고는 우리 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볼 때 참으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이룰 것을 노아가 경고함으로 받아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똑같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 방주는 바로 구원의 배,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성전을 우리가 짓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만 불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믿고 이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나무가 되어져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역청을 바른 구별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방주를 준비해야 돼요. 왜?
그 집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그 집은 노아에게는 노아 일가족 8명이었지만 오늘날 예수님의 집을 구원하려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는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집이 누구예요? 바로 믿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정죄되고 그리고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그날에 믿음을 따랐던 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들에 의해서 방주가 세워지느냐, 어떤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느냐,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가족은 육체의 피를 나는 김씨, 이씨가 되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나는 가족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강패하고 포악하고 정말 악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그날이 될 것을 우리는 미리 경고를 받은 자요,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와 내 가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에게 그것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지만 노아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때 우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반드시 불에 의해서 멸망에 처해지고 다 사라져서 간대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그의 가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라는 얘기는 무조건 바깥으로 뛰어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서 물 세례 주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도록 정말 심령이 할례를 받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키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케 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가 나셨다. 가서 경배하라 가르쳐 줍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를 하다가 그 별을 따라서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기 예수 앞에 경배도 했고 제물도 드렸고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도 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났어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 보면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같이 떡도 먹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가 가는 데마다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쫓아다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만나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많았습니다. 500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은 120명 뿐이었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한 사람도 많고 또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참아 기다리라. 그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며 성령이 임할 때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은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증인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지만 결국은 끝을 마친 사람은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한 증인의 삶을 산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그도 만지기도 하고 그를 접하기도 하고 그에게 복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접하고 있고 또 예배한다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침이 어디여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침은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머무른다면 그냥 태어난 예수님만 보고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만 보고 끝나버린 믿음이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적과 표적을 본 거에서 머무른다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에 이르를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한 말씀처럼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한 말씀처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의 백성들이 정말 방주로 온전히 치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치워져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지게 되어지는 일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님 오십니다. 곧 이 땅은 불로 심판을 받아서 정말 간 곳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방주를 치는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초점은 바로 그 동쪽에 창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즐기는 일에 그리고 육체의 일에 노력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는 노아와 같이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받고 그의 일생 그 일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바로 의인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이 땅에 낳아서 번성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창세기 6장에 땅에 사람이 번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 연합되어져서 세상과 연합되어져서 짝꿍이 되어져서 타락해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의인이 된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방주를 치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의 명령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사는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